먼저 조 대표님 내일장 간판주로는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내일장 간판주로 삼지전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테슬라향과 그리고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시각이죠. 새벽이죠. 그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인 리비안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 이슈에서 삼성 SDI를 언급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삼성 SDI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배터리 완제품을 바로 끼면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18시간이 지나야 충전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삼지전자의 그 제품이 바로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충전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인데요. 앞으로 그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네, 말씀드렸던 리비안까지 납품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리비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아마존이나 포드 등 미국의 대기업으로부터 대기업 중에서도 자동차 회사죠. 바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투자를 받고 있는 그런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사업부에서도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광 시공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ESS 배터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2017년도 7월 달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해에 11월 달에 처음에 첫 삼성 SDI하고 ESS 파트너사로 지원이 되면서 2017년도에 11월에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참여 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공공기관의 주택사업 그리고 건물 지원사업, 공동주택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삼성물산하고 현재 KT 그리고 LS산전 등 대기업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탄탄한 회사인데요. 배터리나 유통 그리고 시설 유지 보수 등 사업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들 매수해서 어느 정도의 매도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하신 다음에 금년 1월 25일 왔던 17,000원까지는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단기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5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삼성 SDI의 배터리 수주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태양광이나 ESS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올해 초 전고점 17,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홍 대표님의 내일장 간판주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저는 오늘 이제 키움증권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는 걸 추격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침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 지수는 또 신고가죠. 근데 이제 증권주가 많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이런 효과는 나중에 결국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비중이 가장 높은 증권사가 이제 키움증권인데 20년 만에 1000포인트 코스닥에 안착을 했습니다. 어제죠. 근데 오늘 추가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키움증권 오늘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의 영향으로 급등을 했는데 주가는 이제 못 가죠. 그러니까 이 효과는 결국엔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순환매 플러스 싼 주식은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조금씩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 3,169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서서히 좀 증가를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즉 증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15조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그 거래 대금이 같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흐름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건 싼 거는 결국에는 이제 비싸지는 이제 그런 흐름까지 우리가 좀 보유할 수 있는 건데 키움증권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세 자체는 올해 이제 1월 달에 고점을 좀 찍었고 큰 틀로 보시면 박스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는 흐름이 잠깐 좀 나오긴 했는데 곧바로 이제 안착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박스권으로 좀 들어오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자리가 좀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초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16만 원까지 좀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요즘 시장 트렌드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그렇죠. 뭐 키다리나 DNC미디어 같은 경우도 안 가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키움증권이 지금 자리에 좀 좋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어서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충분히 저평가 매력으로 만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신 거죠? PBR 같은 경우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 뭐 보험, 은행, 증권 다 금융업종은 가격이 굉장히 좀 싸고요. 그다음에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대비 PR이 지금 5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싼 주식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올라도 너무 안 오른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실적이 좋아질 만한 명분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 좀 주목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우려가 그 전에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좀 있는 섹터가 증권주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수급 조치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움증권,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